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요? 네, 곰과 다람쥐가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과 다람쥐는 크기가 어때요? 네, 곰은 이렇게 크고요. 다람쥐는 이렇게 작아요. 하지만 이렇게 크기가 달라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친구가 왔을까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곰이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너는 누구니? 정말 작구나. 다람쥐가 대답했어요. 나는 다람쥐야. 네가 곰이니? 굉장히 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굉장하구나. 곰은 말했어요. 응, 맞아. 하지만 겁내지 않아도 돼. 우리는 크기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네, 둘은 크기가 다르지만 친구가 되었어요. 정말 좋은데요? 그럼 오늘은 다람쥐를 그려볼까요? 네, 먼저 얼굴을 동그라미로 그려요. 그 다음에 귀도 작은 동그라미로 옆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몸은 얼굴보다 크고 긴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네, 손은 긴 동그라미로 또 작게 그려주세요. 한 손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걸로 그려도 좋아요. 네, 발도 몸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옆으로 긴 동그라미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보다는 작게 그려주세요. 네, 그 다음 얼굴을 그려볼까요? 얼굴에 우리 눈을 검정색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로 세모를 거꾸로 그려주고요. 입도 웃는 입을 그리고 코랑 입을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꼬리를 그려볼 거예요. 자, 다람쥐는 꼬리가 큰 게 특징인데요. 위로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둥글게 이렇게 아래로 그려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다람쥐에 무늬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갈색으로 칠해주면서 그려줄게요. 얼굴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얼굴에 무늬를 넣어줬고요. 귓구멍도 이렇게 칠해주고 코도 칠해줄게요. 그리고 꼬리에 다람쥐는 이렇게 큰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그다음 꼭 세 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다람쥐를 이렇게 귀엽게 그려봤어요. 그럼 이번에도 배경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물결 모양으로 그려볼까 해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으로요. 꼭 어떤 소리의 모양 같기도 하고요. 물이 흐르는 모양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모양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르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도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귀여운 다람쥐도 칠해보도록 할까요? 귀와 팔과 다리는 우리 갈색으로 칠해보도록 해요. 하나, 팔 둘, 발도 하나, 둘, 그리고 얼굴과 몸은 주황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얼굴은 이렇게 색연필로 칠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몸을 크레파스로 칠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몸을 칠해주고 옆에 꼬리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마음껏 칠해도 됩니다. 그리고 배는 노란색으로 칠해볼까요? 네, 와, 다람쥐가 인사하고 있네요. 자,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이렇게 큰 곰과 이렇게 작은 다람쥐와 친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크기가 달라도 친구가 된다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새로운 친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소중한 친구들, 안녕!